이제 인공지능 기초수학 입문 2주차 1차 시 3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연립방 정식의 이제 해집합, 전체 헤드의 집합을 구하는 문제까지 학습을 했죠. 자, 오늘은 행렬의 그 역행렬과 LU분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과 그 입문 강의고, 요 실습실과 렉처노트는 요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주소로 가면 우리가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오늘 일부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일부 리뷰하면 앞에서 배웠던 뭐 행렬의 연산이라든지, 여러분들 실습은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벡터의 연산이라든지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는, 벡터의 노름을 구하고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구하고, 그다음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그리고 정사형을 구하고, 그다음에 최단거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첨가 행렬을 구하고, 명령어들이 다 여기 있죠. 명령어들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또 제출한 과제에 맞춰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RRF를 구하고, RRF를 보면 이 해의 비헤이비어를 대충 이해할 수 있고, 가우스 소거법, 또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했을 때 해집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첨가 행렬을 구한 다음에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들, 솔브라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퍼티큘라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라이트 커널 명령을 이용해서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 집합, 해 공간을 구하는 방법까지 학습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 에디션, 또 매트릭스 에디션,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다가 행렬 스칼라 곱하는 연산, 그 다음에 행렬의 프로덕트, 매트릭스 프로덕트 두 행렬을 곱할 때, 그 다음에 뭐 특수 행렬들, 0 행렬, 대각선 행렬, 뭐 제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 전체 행렬 구하기 위해서는 에이다 트랜스포즈 프란시스를 줘주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렬들의 전체 행렬을 구할 수 있고, 또 행렬 AB를 곱해서 전체 행렬을 구해보고, 또 B의 전체 행렬과 A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을 구해서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랜덤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전체 행렬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 뭐 G 대신에 7차가 아니라 뭐 9차에 뭐 15차 행렬을, 9바이 15차 행렬을 만들어서 그 트랜스포즈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 쿼션트, 유리수를 이용해서 한다면 유리수 행렬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져서 트랜스포즈가 쉽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게 실수를 이용해서 뭐 실수상에서의 9바이 15 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라지 캠퍼스를 매트릭스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명령어를 바꿔서 랜덤하게 뭐 1과 0부터 5 사이에 그 숫자로 5바이 7 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명령어를 쓸 수도 있고요. 뭐 0부터 8까지 9개 숫자를 이용해서 뭐 7바이 9 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그 0부터 9 사이에 그 0부터 8 사이에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0부터 7 사이에 그 8개 숫자니까 0, 1, 2, 3, 4, 5, 6, 7, 0부터 7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7바이 9 행렬을 만든 또는 7바이 3 행렬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서 7바이 3 행렬과 또 트랜스포진 3바이 7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전체 이제 성질들은 이 랜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행렬에서 더 알고 싶으시면 뭐 여기에 이렇게 이 주소에 들어가서 내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또는 실습실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다양한 그런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제 프리뷰, 또 복습 겸 예습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 강의를 한 후에 실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역행렬, 특수행렬, 엘류분해. 자, 여기서 배울 핵심 개념은 역행렬, 또 주어진 행렬이 가역행렬이냐, 비가역행렬이냐, 그리고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기본 매트릭스, 그 다음에 삼각행렬. 그래서 이 RREF를 배우면서 이제 본 그런 삼각형 모양의 행렬들, 그 다음에 대칭행렬, 아까 우리가 전치행렬을 배웠었죠. 그 전치행렬 이용해서 원래 행렬과 전체 행렬이 같은 행렬인 대칭행렬이라고 하고, 또 반대칭 행렬, 스큐 시메트릭 행렬, 시메트릭 행렬, 스큐 시메트릭 행렬에서 배운 다음에 엘리분해와 촐레스키 분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그래요. 자, 먼저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 n차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면, 즉 A에 대해서 AB 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행렬 B가 존재하면, 그러면 행렬 A는 가역 행렬이라고 한다. 인버터블 행렬이라고 한다. 넌 싱귤러 행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그 B 그 그런 B는 A를 곱하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이 존재하면 그런 행렬은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렬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B를 inverse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A가 가역이면 A의 역행렬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A inverse. A가 가역 행렬이면 A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B가 존재하지 않으면 A는 비가역, non invertible 또는 singular matrix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렬 A가 가역 행렬인가, 비가역 행렬인가? 즉, 그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하냐는 걸 물어보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면 삼행의 성분이 모두 일단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행렬 B를 곱해도, 3차 행렬 곱해도 AB의 삼행은 언제나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AB 이퀄 아이덴티가 되는 B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비가역 행렬이다. 눈으로 봐도 사실은 알수 있어요. 그걸 한번 컴퓨터로 확인해 보면 A를 이제 유리수상에서의 요 3바이 3 행렬 주어진 행렬로 집어주고, A가 인버터블인가? A dot is invertible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딱 false. 인버터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영역을 카피해서, 그래서 들어가 보면, 자, 요 행렬이 가역 행렬인가 물어보면 false, 가역행 인버터블인가 물어봤더니 아니요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역행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 제로 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 명령을 사용하면 주어진 행렬이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초보자 학생 여러분도 행렬 사이즈가 크더라도 요 행렬을 쭉 입력하고 is A dot is invertible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yes,
true or false로 답을 줍니다. 이 가역 행렬이 갖는 성질은 A, B가 가역이고 K가 0이 아닌 스칼라이면 A 인버스도 가역이고 A가 가역이면 A 인버스도 가역이고 A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다. 또 A, B가 가역이면 A 곱하기 B도 가역이고 그 A, B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이다. 요거는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A, B에다가 요 B 인버스 A 인버스를 곱해주면 그럼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A, B의 B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B의 B 인버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가 아이덴티티로 바뀌어지니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B가 가역이면 AB 인버스를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뀐 것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KA가 가역이고 A가 가역이면 KA도 가역이고 KA의 인버스는 1 over K 곱하기 A 인버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A하고 이걸 곱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가역이면 A의 n승도 n th power도 가역이고 그거의 역행렬은 A 인버스의 n th power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곱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트랜스포즈도 가역이고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다. 그렇죠? 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역행렬의 역행렬이 무엇이다는 증명을 하는 것은 그냥 곱해줘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랜덤 매트릭스를 명령어로 만들어서 그 가역행렬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서 그것의 가역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서 구한 것과 이 각각을 구해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곱해준 것이 두 개가 양변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해서 여러 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 식들이 다 맞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작은 사이즈 행렬, 2차 행렬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 보면 A 인버스는 이렇게 A가 ABCD로 주어졌을 때 인버스는 요1 over AD-BC 곱하기 이렇게 요 A가 요리로 오고 D가 앞으로 가고 B에는 마이너스 B가 되고 C는 마이너스 C가 되는 뭐 요런 성질을 가지고 A 인버스를 구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이 방법이 가장 2차일 때 쉬운 것 같지만, 이건 3차, 4차, 5차로 올라가면 점점 복잡해서 이렇게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그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렬 A를 주고, A dot inverse, 즉, A의 inverse를 구하시오 하고 명령어를 주면, 그러면 A inverse가 바로 딱 구해지죠.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우리가 손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이용하시면 이걸 복사해 가지고 그래서 실습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을 주더라도 이게 2건 2x2 매트릭스고 이게 3x3, 4x4, 5x5, 6x6 뭐 어떤 것든지 여기 쭉 숫자를 나열하시면 그러면 이제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명령어들 사용하시고 또 이런 걸 활용하시면서 점점 개념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유리수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실수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명령어들을 가르쳐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역행렬들을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 명령어를 조금만 고쳐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행렬 AB가 이렇게 있을 때 AB 인버스가 B 인버스의 인버스인 걸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지면 A 인버스 구할 수 있죠? B 인버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AB의 인버스를 구해서 AB를 구해서 AB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B 인버스의 인버스가 AB의 인버스하고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거를 컴퓨터로 확인하면 AB를 주고
자, A 스타 B, A 곱하기 B를 구한 다음에 AB의 인버스를 구하고 그다음 B의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저기 레프트핸드와 라이트핸드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AB의 인버스가 B의 인버스의 인버스하고 같은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주고도 그게 확인하는 것을 손으로도 할수 있고 코드로도 할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점점 쉬워질 겁니다. 아래와 같이 랜덤 매트릭스 명령을 써서 그 AB를 임의로 생성해서 이두 성질이 만족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랜덤하게 만들어서 이 둘이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랜덤하게 2x2 매트릭스를 마이너스 5하고 6 사이에서 이제 구해가지고 그래서 두 AB의 인버스와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를 각각 구해보죠. 그래서 그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죠. 자, 랜덤하게 한번 만들어 보아서 자, AB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행렬에 역행렬을 각각 구했죠. AB의 인버스와 B 인버스 곱하기 A의 인버스 같죠? 또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행렬도 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보면 이저 식이 언제나 거의 성립한다는 거를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알수 있겠죠. 이렇게 몇백 번, 몇천 번 해보면 그러면 아 이게 true일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 증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꼭 증명하지 않더라도 특히 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게 실제 그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증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앞에서 설명한 요 성질이 잘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프로그램으로 10번이래네요, 벌써요. 인터넷이나 다른 교재에서 이 2x2가 아니라 사이즈가 큰 5차 또는 7차, 뭐 8차 행렬을 찾아서 그 행렬의 전체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존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몇차 행렬이건 전체 행렬은 바로 전체 행렬은 구해줄 겁니다. 사이즈가 n by n 어떤 행렬이어도. 근데 역행렬은 행렬 사이즈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 행렬이어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행렬의 역행렬들을 한번 큰 사이즈 역행렬들을 뭐 손으로 해도 좋고 큰 사이즈 행렬은 손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코드를 이용해서 명령어로 a. inverse parenthesis 해서 구해 보시는 실습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공유하신 후에 중간고사 과제에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행렬. 다음은 이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학습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본 행 연산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란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의 기본 행 연산,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한번 적용해서 얻은 행렬을 우리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행과 j행, 즉,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교환하는 행렬은 바로 요게 기본 행렬입니다. 요 행렬을 어떤 행렬에다 곱해주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바뀌어집니다. 요런 걸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런 행렬.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 거. 이런 것은 요거는 두 번째 로우의 이제 첫 번째 로우의 두 배를 해서 두 번째 로우에 이제 더해주면 요걸 0을 만들 수 있죠. 뭐 그런 연산은 바로 요런 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두 번째 로우의 세 배, 상수배 세배 해주는 거죠. 한 행에 두 번째 행에 0 아닌 상수배를 한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들. 이런 모양의 행렬들, 요건 지금 3x3 사이즈인데, 요게 이제 n by n으로 확장하는
하더라도 요런 모양들을 가진 행렬들, 요런 행렬들을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이제 주어진 행렬에 곱해가면서 점점 그 행렬을 이제 그 RREF 모양으로 바꿔갈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점점 그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요 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먼저 이제 생성하고, 그러고 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E1, E2, E3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E1, E2, E3를 이렇게 IN과 JN을 교환한다, 또 한 행에 그 I번째 행에 M을 곱한다, 또 J행에 M을 곱해서 IM에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마이너스 3배를 세 번째 행에 해준 것이고,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로우를 바꿔주는 액션을 하는 역할이고, 이거는 원 포스 성분이 7일인 것이니까 그러면 몇 번째 로우에 7배 해서 다음 몇 번째 로우에 더해준다, 그런 연산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거를 기본 행렬을 보면 이렇게 여기다 몇 번째, 두 번째 로와 세 번째 로를 바꾼다, 그것은 두 번째 로와 세 번째 로 이렇게 바꿔주는 행렬을 곱해주면 바로 똑같은 액션이 취해지죠. 이건 두 번째 로, 첫 번째 로에 2를 2를 곱해서 두 번째 로에 더해준다, 이걸 해주면 2-1이죠 그러면 곱해주면 똑같은 역할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로에, 두 번째 로에 세 배를 해준다, 그런 건 요 행렬을 곱해주면 똑같은 액션이 취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앞에서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한 것은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행렬을 곱하는 걸로 하면, 그래서 이 행렬을 반복해서 곱하면서 요 행렬을 점점점 단순화시키면, 즉 행렬의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계속 취하는 대신에 행렬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줘서 이걸 RREF를 만들면, REF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행렬의 이제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A의 E1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E1을 곱한 결과, 이건 E2를 곱한 결과, E3를 곱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퀴벌런트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기본 행렬이다. 이게 재밌는 결과가,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그냥 두 개씩 곱해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니까 바꿔준 걸 다시 한번 바꿔주고, 그리고 그 기본 행렬의 역행렬이 또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한 번 연산해준 것을 이제 거꾸로 그 역행렬도 마찬가지 기본 행렬인데 모양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K벨 해줬으면 K분의 1벨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C벨 해서 저기 더해줬다 그러면 다음에 마이너스 C벨 해서 더해줘야지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거의 엘리멘터리 매트릭스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로우를 바꿔주는 건 자기 자신이, 바꿔줬다 또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역행렬이고, 상수배 해주는 것은 K배 해줬으면 역행렬은 K분의 1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C배를 곱해서 더해줬으면 마이너스 C배를 해서 다음 로우에 더해주는 식이 되면 똑같이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취해주면 인버스 구해보면 여기서 똑같이 요거 첫 번째 건 똑같은 모양이고 두 번째 거는 4 대신에 마이너스 4가 됐고 여기 3 대신에 3분의 1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그 명령어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들을 기본 행 E1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E1을 정의해 주고 그리고 이걸 실행시킨 후에 이걸 실행시켜주면 그러면 바로 이제 연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면, 역행렬, 특수행렬, LU분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기본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기본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에다가 아이덴티티 행렬을 첨가행렬로 붙여요. 그러면
n by n 행렬이 그러니까 n by n 행렬이 n by 2n 행렬이 되겠죠. 여기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취해줘서 이 RREF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배운 식으로 여기다가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서 그 결과를 RREF가 될 때까지 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계속 취해줬다는 것은 기본 행렬들의 고부를 다 곱해줬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요 A에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쭉 해줬더니 요게 만약 아이덴티티가 됐다면 그러면 요 결과물은 무엇이 될 것이냐? 즉, 요 A에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쭉 해줘서 이 A가 아이덴티티가 되면 요 옆에 I에는 뭐로 바뀌어 있냐면 바로 A 인벌스로 바뀌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A에다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쭉 바뀐 게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A 인벌스는 뭐가 되겠어요? A에다가 요 행렬들을 곱한 게 아이덴티티니까 A의 인벌스가 바로 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요 곱한 것들 요것하고 요게 B 역할을 하는 거죠. A에다 요걸 곱했더니 아이덴티티다. 그러니까 요 행렬들이 바로 뭐냐면 요 IN에다가 쭉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한 셈이 되니까 여기서 남은 요 결과물이 바로 A 인버스는 바로 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얻어진 요 모양이 바로 아이덴티티다 하는 것을 저기 A의 역행렬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역행렬을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만 해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RREF 구하는 거니까 RREF 구하는 앞에 명령어 한 번만 주어도 사실은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구하지 않고 RREF만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학습한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모르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AX equal 0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이 그러면 당연히 X는 0이어야 되죠. 이 경우에. X가 0이어야. 이제 x가 0이 이제 여기다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계속 취하면 그럼 이게 아이덴티티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x만 남게 되고 그러면 x는 여기다가 0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어도 0이니까 그러니까 x equal 0이라는 해가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 ax equal 0가 x equal 0이라는 유일해를 갖는다는 소리는 a가 가역행렬이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다이 그림에서 다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주어진 행렬 A의 단위 행렬 IN을 첨가해요. N by 2N 행렬을 만들고 그래서 요거에 RREF를 구해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다가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쭉 곱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러면 요 결과물 즉그다그 단계 2에서 RREF에서 얻어진 단계에서 요 만약에 요 C가 아이덴티티면 요 결과물 D는 A의 인버스가 된다는 소리고 그렇죠? C가 아이덴티티면 D가 A 인버스고 만약에 C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러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거나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약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A 인버스 곱하면 A X 이퀄 제로 그거 유일하게 그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행렬 A가 주어지면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RREF 명령을 주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요게 아이덴티티면 요게 인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아이덴티티가 아니면 요건 인버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행렬 A를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A의 역행렬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명령어를 카피하십시다. 그래서 실습실에 한번 가죠. 실습실에 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지죠? 그러면 행렬 A의 첨가 행렬을 만들죠? 여기서 보듯이 A의 첨가 행렬을 만들었죠? 그 첨가 행렬에 RREF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요게 뭐가 되겠죠? 요게 역행렬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명령어가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컬럼, 네 번째부터 세 개 컬럼을 뽑아서 그거를 컬럼으로 하는 벡터를 프린트하라, 행렬을 프린트하라. 그러니까 요 행렬에서 요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을 뽑아서 만들어주고 그것이 A 인버스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굉장히 쉽죠? 행렬 A가 있을 때 RREF만 구할 수 있으면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를 이렇게 A에 대해서 A하고 I의 RREF를 구해서 바로 이 부분이 행렬 A의 역행렬인 걸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요그 다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고 해서 이런 행렬이 주어졌다면 이 행렬을 똑같이 행렬 A를 주고 아이덴티티를 첨가해서 RREF를 쭉 구해보니까 RREF를 구하다가 보니까 제로 로우가 하나가 나왔죠. 그럼 제로 로우가 나오면 아까도 봤지만 어떤 행렬을 곱해도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역행렬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A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중간에 스톱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 RREF를 구해보면 이게 제로 컬럼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가역 행렬이고 B가 Rn의 벡터일 때 연립방 정식 AX B가 유니크한 해 X equal A에서 B를 갖는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해가 되죠. AX equal B인데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A 인버스를 양변에 곱하죠. 그러면 A 인버스 A는 아이덴티티라니까 X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A 인버스 곱하기 B가 되고 그러니까 X equal A 인버스 B가 밖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역 행렬일 경우에 AX equal B의 해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모양은 A 인버스 곱하기 B이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역행렬이 존재하고 구할 수만 있다면 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해를 구하는 것은 또 해집합을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해가 존재하면 그 유일하게 존재하면 그 유일한 해를 또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면 그해 중에서 베스트 퍼스블한 옵티멀 솔루션을 또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베스트 퍼스블한 옵티멀 솔루션을 이제 없는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걸 하는 모든 시작이 AX 골 B의 연습 문제 저기 해집합을 찾는 문제로 바뀌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펀더멘털 띠어렘 오브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거의 불리우는 것입니다. 다음 역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연립방정식 AX equal B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었으면 만약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행렬 A를 주고 B를 줘서 A의 역행렬을 구해서 곱해서 답을 구하라. 이대로 한 명령을 줘보면 이게 그 바로 X equal minus 1, 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AX equal B를 이제 solve해서, 즉, A solve right B로 구해봐라. 그래도 마이너스 1, 1, 0이란 답을 주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구해서 또 같은 값들을 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적을 때는 그두 명령어가 다 연산 과정이 차이가 없이 거의 동시에 답을 얻게 되는데 이게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그 연산의 숫자가 그 서로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는 빨리 답을 주고 어떤 다른 알고리즘은 해를 늦게 주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A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을 어떤 거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그 해집합을 구하는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했건 마이너스 1, 1 0이 해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행렬을 구하건 했건. 그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뭐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RRF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RRF를 이용해서 이제 풀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행렬, 스페셜 매트릭스로 가면
자, 우리가 이제 대각선 행렬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대각선 행렬이 이제 행렬의 대각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랭크 리덕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 행렬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대각선 행렬은 다른 성분은 다 제로고 주대각선 성분만 이렇게 그 존재하는 0이 아닌 성분이 섞여 있는 이런 모양인 행렬을 우리가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는 다른 성분이 다 제로니까 뭐 간단하게 다이어고날 오브 A11, A22, ANN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이 행렬을 의미한다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다이어고날 행렬의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위 행렬은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인 행렬입니다. 여기서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인 대각선 행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1111111인 행렬이죠. 스칼라 행렬은 요 단위 행렬에 상수배해 준 행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특수 행렬, 단위 행렬, 스칼라 행렬을 먼저 소개했고, 그러면 이 대각선 행렬과 단위 행렬 또 0행렬을 생성하는 명령어를 보면, 요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를 저기 A11은 -3, A22는 -2, A33는 1인 행렬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H를 만들어주고, 3차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0행렬인데 이제 2x2 0행렬을 만들어라 그러면 요 명령어가 바로 0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그세개 행렬들을 대각선 행렬, 단위 0행렬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2 행렬이 아니라 이게 뭐 5x5 행렬이다 그러면 5x5 행렬, 0행렬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요게 대각선 행렬인데 이게 3이 아니라 5고 7이고 이렇게 하면 5차에 대각선 행렬을 만들어 줄 거고요. 주대각 성분만 5개가 있는. 그 다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 9차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그러면 이렇게 9차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행렬을 생성해서 그래서 필요한 연산들의 활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학습을 할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스킬을 이용해서 실제 인공지능 코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행렬들의 성질들을 보면, 이 대각선 행렬을 임의 행렬의 왼쪽에서 곱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각그 로우에 그 상수배해주는 그런 성과가 나죠? 두 번째 로우에 -3이 있으니까 두 번째 로우에 -3배가 다 되고, 세 번째 로우에는 2가 있으니까 세 번째 로우에 다 2배가 되는 효과를 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배하는 효과들이 나고, 또 D의 인버스는 그냥 그 D 숫자들을 D AII들을 분수로 바꿔놓은 거가 똑같고, 그러면 곱해주면 여기는 곱해준 거3 여기는 3배를 곱해준 거고, -3배 여기는 -3분의 1배를 곱해준 거고, 여기는 2배를 곱해준 거고, 2분의 1배를 곱해준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어퍼짓한 오퍼레이션을 한 거니까 되니까 원래로 돌아오게 돼서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을 해주면 그 주대각선 성분의 제곱만 해주는 것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대각선 성분의 대각선 행렬의 이 파워는 뭐 계산이 거의 실수에 대한 파워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쉽죠. 그래서 대각선의 거듭 제곱은 주대각선 성분을 거듭 제곱한 대각선 행렬과 같다. 뭐 이런 그런 성질들을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면 그 성질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 행렬을 이제 생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해서 그 생성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봐라 또는 빕스 파워를 구해봐라 그러면 역행렬 구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역행렬 구해주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2는 2분의 1이 되고 파워 5승을 하라 그러면 요 숫자에 빕스 파워들이 나오게 되고 요 3에 빕스 마이너스 3에 빕스 파워 또 2의 핍스 파워인 32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그 연산들이 이제 대각선 행렬은 거의 실수 연산을
뭐그 차원만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정도로 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행렬인데요. 대칭 행렬, 시메트릭 행렬은 뭐냐면 A가 주어지면 A 트랜스포즈를 항상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A 트랜스포즈가 우연히 A하고 같으면 그러면 그런 행렬을 우리가 시메트릭 행렬이다. AIJ하고 AJI가 같다.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다. 성분으로는 IJ 성분하고 JI 성분이 같고. 이런 행렬을 이런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대칭 행렬은 아주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칭 행렬이 더 좋은 건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 아닌 직사각 행렬이어도 그 행렬 A에 대해서 앞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정사각 행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사각 행렬이 되면서 또 대각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면 그러니까 임의의 행렬에 대한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큐 시메트릭 행렬, 반대칭 행렬은 A 트랜스포즈를 구해봤더니 A는 안 되지만 A-A하고 똑같더라.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 시메트릭은 아니지만 스큐하게 약간 반쯤 약간 꼬여서 대칭 행렬이라고 해서 반대칭 행렬, 스큐 시메트릭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래 행렬이 A는 대칭 행렬이고 B는 반대칭 행렬임을 보여보자. 그러면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각각 구해서 그래서 이 행렬입니다. 그래서 같은가고 물어봤더니 이 부울로 같은가고 물어봤더니 true라고 이렇게 하죠. 예, 대칭 행렬이다. 또두 번째로는 B 행렬하고 B 트랜스포즈의 마이너스하고 이게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다 나오죠. 그러면 그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스큐 시메트릭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들이 시메트릭이고 스큐 시메트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두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요. 임의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상쇄되니까 A는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는 대칭 행렬이고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는 반대칭 행렬입니다.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고 그 대칭 행렬이죠.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는 그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이므로 반대칭 행렬입니다. 근데 임의의 정사각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유일하게 이렇게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 대한 연구를 할때이 대칭 행렬이라는 성질들을 많이 알고 또 반대칭 행렬에 대한 성질들을 많이 알면 그러면 그 성질들을 활용해서 원래 행렬의 성질들에 답을 줄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것이 이제 또 행렬의 대각화하고도 관계가 되고 행렬의 대각화하고 관계되니까 이 삼각행렬하고도 관계됩니다. 이 하삼각행렬은 요 아래쪽에 행렬의 아래쪽에만 논제로 성분이 있고 위쪽은 다 0인 경우 요거를 우리가 하삼각행렬이라고 하고 상삼각행렬은 요 위쪽은 0이 아니고 위쪽은 0이 아니고 아래쪽은 다 0인 즉 상삼각행렬은 위쪽에만 논제로 성분이 있고 주대각성 성분의 위쪽에만 논제로 성분이 있고 아래쪽 주대각성 성분의 아래쪽은 다 0이다. 그러면 그걸 상삼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즉 위쪽이 중심인 행렬은 상삼각행렬, 아래쪽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삼각행렬은 하삼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LU 분해는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AX equal, 옛날에 AX equal B를 풀 때,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굉장히 풀기가 계산이 힘들어지거든요. 역행렬을 구할 수도 없고 연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정사각행렬 A의 REF는 상삼각행렬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냐면 A에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취해서, 즉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곱해서 이렇게 E1, E2, E3 등등의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곱해서 삼각행렬 U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A는 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이 가역행렬이니까 요 고거의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걸 양변에 곱해주면 요거 곱하기 U가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X equal B를 푼다는 것은 AX equal B 대신에 UX equal 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프로덕트 곱하기 B, 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UX가 Y일 때, UX가 Y일 때, Y를 바로 UX가 Y일 때 Y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AX equal B인데 A가 바로 요거면 요 UI 요 EI들의 인버스 곱하기 U equal, 그러니까 요것들을 양변에 곱해주면 바로 요 EI들이 요리로 가게 되니까 UX가 Y면 그러면 Y equal 요렇게 되는 거죠. 즉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만 B에다 곱해주면 Y를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개념들을 이용하면 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그리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X equal B를 풀 때 A를 이렇게 LU로 이렇게 바꿔놓는다면 그러면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 아이들은 치환행렬 또는 하삼각행렬이고 하삼각행렬의 역행렬도 하삼각행렬, lower triangular matrix이므로 치환행렬을 필요할 때는 먼저 처리해서 그 동치인 연립방정식으로 바꿔놓고 다음부터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하삼각행렬 L과 상사각행렬의 U의 곱으로 A equal LU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퍼뮤테이션만 바꿔주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는 언제나 쓰면 되니까 그 중에서 퍼뮤테이션 미리 다 썼다고 생각하고 그 A equal LU를 쓸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삼각행렬이고 여기는 이렇게 삼각행렬이에요. 그러면 AX equal B를 푼다는 것은 A가 LU로 표시되면 LU X equal B를 솔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LX equal B는 어떻게 풀수 있죠? 삼각행렬에 Y가 B니까 그냥 X1을 equal 뭐라고는 그 답을 알고 있는 거니까 x1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x2가 나오고 x1, x2를 세 번째 식에 대입하면 x3가 나오고 그세 개를 네 번째 식에 대입하면 x4가 나오고 해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브스티션 대입을 하면서 그냥 x1, x2, x3, x4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yi들을 다 구한 셈이 되는 거예요. y1, y2, y3 해서 yi를 다 구한 셈이 돼요. 이 yi를 다 구했으면 ux equal y만 풀면 되는데 이 yi를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yi를 다 알고 있으면 이게 upper triangular matrix면 이 upper triangular matrix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요 마지막 거에 대한 그 성분 즉그 저기 그 xn을 알게 되는 거고 xn을 대입하면 xn-1을 알게 되고 또 xn-1과 xn을 위에다 대입하면 xn-1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쭉 대입하면 x1까지 다 이제 요 upper triangular matrix는 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역행렬도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고 대입해서 그냥 그 저기 가감 승제만 하면 구해질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는 그 일을 엄청나게 빨리 하죠.
그러니까 요두 가지 관계를 이용해서 AX equal B, 즉 X를 금방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만약 A를 LU로 분해할 수 있다면, 즉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프로덕트로 를 활용한다면 행렬 A를 이제 LU로 이렇게 바꿔서 A를 LU로 바꿔서 그래서 LY equal B를 만족하는 Y를 forward substitution으로 먼저 구하고 그다음 그 Y를 이용하여 UX equal Y를 만족하는 X를 backward substitution으로 아래서부터 쭉 대입해서 구하면 그러면 바로 X를 구했으니까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해 X를 이제 우리가 행렬 분해만 할수 있으면 그냥 대입해서 구했다. 그러면 이 연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 이게 저기 거의 그 MP 하드 문제인 즉 연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산 문제를 그냥 적당하게 한 연산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듀러블한 문제를 컴퓨터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준다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예 8번에서 행렬 A를 LU 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럼 A에다가 엘리멘트 RREF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적용해서 RREF를 한번 구하면 이제 E1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다음 E2 매트릭스를 곱하면 E3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2분의 1배를 첫 번째 로우에 해준다는 소리고 두 번째 로우에 3배를 첫 번째 로우에 3배를 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해준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걸 0을 만든다는 소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4배를 해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줘서 이걸 0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럼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이 매트릭스를 다 곱하면 즉 A에다가 요 E1, E2, E3, E4, E5을 곱했더니 U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즉 A1에다가 EID를 곱했더니 U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A 그요요 요것은 요거의 인버스가 바로 L이 될 텐데 요게 로어 트라이앵글라 요게 지금 다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잖아요. 요 역행렬을 구해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 역행렬들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프로덕트는 다시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요거의 인버스는 요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곱해준 값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A는 L 곱하기 U다는 것이 요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A에다가 요 EID를 쭉 곱했더니 U가 나왔으니까 A는 요거의 인버스 곱하기 U다. 요거의 인버스는 바로 이것이다. 요것들 다 곱한 것이다. 순서는 여기서부터로 이렇게. 요게 이제 역행렬의 성질, 또 행렬의 프로덕트의 성질들을 이제 이용한 것이고 결국은 엘레멘터리 그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손으로 할 때는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미 했듯이 행렬의 RREF를 구해라. 그리고 RREF를 구하는 과정들을 다그 기록해라. 그래서 그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체어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생성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곱해라. 그리고 곱한 것의 역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L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명령어 몇 줄만 더 주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명령어로 짠게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게 이제 LU분해 하는 것인데 LU분해가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LU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먼저 필요한 위치를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A equal LU 되는 LU를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명령어에서 여기서 보면 퍼뮤테이션 행렬즉 먼저 두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를 한번 바꿔준 다음에 거기다가 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U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요 엘레멘터리의 프로덕트들 그것이 이제 L을 완성해 준다. 사실은 역행렬이 이걸 완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LU 분해를 해달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A의 LU 분해를 해달라. A. LU of parenthesis. 그러면 결과물이 PLU로 나오거든요. 그 PLU를 다 프린트해달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행렬 A가,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 행렬 A는 P 곱하기 lower triangular mass L 곱하기 여기 upper triangular mass U. 즉, 요 P 곱하기 L 곱하기 U가 A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P를, 이렇게 A를, 이제 그 LU 분해를 했으면 A를 이렇게 PLU로 풀었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요 LU 분해에서 받듯이 backward substitution, forward substitution만 이제 이용하면 그러면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X equal B일 때 A의 LU 분해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A의 LU 분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도 할수 있고. 그래서 LU 분해를 하면 L lower triangular matrix와 L upper triangular matrix 이렇게 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LY equal B라고 놓으면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요 연립방정식 푸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y1이 1이니까 y1을 대입하면 y2가 나오고 y1, y2를 대입하면 y3가 나오죠. 그래서 y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ux equal y. y는 근데 y는 이미 찾았잖아요. 1 마이너스 4 4가 나와 있잖아요. 그 u는 upper triangular matrix잖아요. 그러면 x4는 금방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x3는 x3 대입하면 x2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x2, x3를 집어넣으면 x1이 마이너스 1로 바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입법.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backward substitution. 위에서 앞에 거는, 위에서 아래로 forward substitution으로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즉, LU 분해만 할수 있으면, 즉, elementary matrix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걸 곱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저기 행렬 분해, 연립방정식 푸는 게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구한 답이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LU분해 실제로 구해서 풀어보면 여기서 A를 주고 이렇게 B를 준 다음에 LU분해를 한 다음에 LU분해를 이용해서 P 곱하기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B의 그 L을 이제 라이트 솔브를 하면 L에 대해서 솔브하면 여기서 Y를 구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이 솔브를 하면 그러면 x가 이제 나오게 되죠. x가 나오게 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1, 2, 1로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걸 처음에 그냥 8 solve right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LU를 통해서 푼 값이나 그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푼 값이 같다. 그러면 이제 수치 해석학하는 경우에는 이게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떤 게더 효과적이냐는 것을 따져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거의 우리가 그걸 못 느끼지만 컴퓨터가 성능이 느릴 때는 뭐 하나는 다른 거에 뭐 몇십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LU분해의 스페셜 케이스라고도 볼수 있는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인데요. 촐레스키 분해. 이 촐레스키 분해도 많이 사용됩니다. 대칭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은 대칭 행렬에 대해서 만약 A가 양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 양의 정보라는 의미는 이제 또 다시 2차 형식에서 좀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X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0이 아닌 저 벡터 X에 대해서. 이 X 트랜스포즈 그 대칭 행렬이 요식을 만족하면 양의 정보라고 하는데 이 양의 정보란 소리는 양의 정보인 행렬은 항상 모든 고유값이 양인 실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갖게 돼. 근데 대칭 행렬은 고유값이 다 실수인데 양의 정보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2차 형식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 촐레스키 분해를 이해하려면 양의 정보인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렬 분해가 존재한다. 이를 A의 촐레스키 분해라고 한다. 즉, 아까는 A equal LU였잖아요. 근데 A equal lower triangular matrix L 곱하기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그럼 이게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A 콜 LU인데 U가 particularly L 트랜스포즈인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A가 대칭 행렬이니까 요거에 트랜스포즈 취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요거에 트랜스포즈 취해준 L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인 L 곱하기 L의 트랜스포즈. A하고 똑같으시죠. 그러니까 A가 트랜스포즈니까 그 U가 L 트랜스포즈여야 되는 준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A가 양보 대칭 행렬일 때는. 그래서 특히 A 그 특수한 경우에 A가 L 트랜스포즈로 쓰여지는 경우엔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많죠. L이 L의 경우는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양수인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A의 촐레스키 팩터라고 하고요. 이 계수 행렬이 양의 정보인 선형 연립 방정식 AX equal B는 A의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촐레스키 분해를 먼저 찾으면 계산량도 간단히 나옵니다. 계산한 다음에 AX equal B를 어떻게 써요? L transpose X equal B라고 풀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L transpose X를 Y라고 놓으면 LY equal B를 만족하는 Y를 그냥 대입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L transpose X equal Y를 이제 Y는 알았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저기 backward substitution 대입해가지고 X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이거 대입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실제 AX equal B를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이제 A가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이 존재하면 이제 A. 촐레스키 파렌시시스 하면 이제 그 요 명령어가 바로 우리가 그 촐레스키 팩토를 구해서 촐레스키 팩토를 가지고 라이트 솔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솔브 라이트 한 것 해서 답을 구한 값하고 그 원래 걸 A 솔브 라이트 해서 구한 값이 다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컴퓨테이셔널 스킬이 워낙 좋아져서 그래서 그냥 라이트 솔브 명령어들 갖고도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바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전에 이런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이 컴퓨터 초창기에는 이 컴퓨터가 어려운 연산은 잘 못하지만 쉬운 연산들은 아주 잘하니까 그러니까 연산을 잘 짜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런 행렬 분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면은 몇 분 안에 이건 이 단계를 해낼 수 있다.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뭐 몇 분 안에 다음 단계 문제를 풀어준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LU 분해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다양한 행렬 분해에 대한 그 비전을 열어놓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이쪽 분야 연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행렬이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법과 그러고 가역 행렬이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그 역행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역행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즉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배웠으니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소개받아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주어진 행렬 A에 쭉 곱해주면 그 결과가 이 첨가 행렬에서 여기 아이덴티티로 나타나면 이쪽 D가 A 인버스다는 것 즉 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서 즉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행렬 A를 주고 A.RREF parenthesis를 이제 주면은 그럼 RREF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면 찾는 법을 배웠고 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다는 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N차 정사각 행렬 A가 가역 행렬이고 B가 RN의 벡터일 때는 AX 골 B는
역행예를 그냥 양변에 곱해지면 A 인버스 B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 가역행렬이면 그냥 A 인버스를 이런 방법으로 찾아서 곱해줘서 구하자. 그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행렬로서는 이제 뭐 대각선행렬, 단위행렬, 대칭행렬, 반대칭행렬, 삼각행렬 등이 있는데, 이게 대각선행렬이죠. 이게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이게 스칼라 행렬이고, 이게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고,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고, 그리고 행렬 A를 LU로 분해하는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LU 분해고, 이게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서 바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가 행렬 A가 양의 정보인 대칭 행렬일 경우에는 A equal L 트랜스포즈로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 A를 다루는 대신에 요 L 아주 단순한 삼각형 L 갖고 A에 관련된 모든 연산이나 계산이나 그런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실에 가서 연립방 정식의 해.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방 정식의 이제 어그먼트,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 A의 어그먼트 매트릭스의 RREF를 구하는 거를 저기 학습했죠. 여기서 이걸 어그먼트 매트릭스 대를 할 때, 여기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주고 RREF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첨가 행렬을 해주면 n by 2n 매트릭스의 첨가 행렬을 구하면, 그러면 RREF가 통해서 우리가 저기 연립방 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렬과 데이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행렬과 행렬식 뭐 하기 위해서 행렬의 벡터 에디션, 자 벡터들의 합또 스칼라베 뭐 하는 것들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행렬의 프로덕트 구하는 명령을 했고,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 파트 1에서 그다 코드하고 다 실험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건다 해서 고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숙제할 수 있으니까, 숙제하신 다음에 요 코드 카피하고 요 아웃풋 카피해서 그래서 결과물 집어넣고 여러분 코멘트 달아서 숙제 Q&A에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이 맞아지면 그러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0행렬, 또 주대각선 단위 행렬, 또 행렬의 성질들, 파워에서는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 그리고 전치 행렬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학습했죠. 행렬 A가 주어지면 이 전치 행렬들을 바로 A 다 트랜스포즈, 또 B 다 트랜스포즈로 각각 전치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 사이즈를 늘려서도 해봤고, 그다음에 임의 행렬을 만들어서 그 전치 행렬을 구하는 것도 해봤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그 임의 행렬을 만드는 방법도 여기서 0부터 4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랜덤하게 5 by 7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A 트랜스포즈를 구해야 하는 과정도 성립했고, 전체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행렬 구하는 걸 오늘 지금 이제 2차 시에서 이제 학습했죠. 자, 이런 행렬이 가역행렬이냐? 그러면 이 행렬이 가역행렬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게 false다, 가역행렬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제로인 로우가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는 항상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런 행렬일 경우에 어떠냐? 이것도 가역행렬이 이게 false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건 RREF를 한번 직접 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그그 정의역을 언더라인 필드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수상에서는 역행렬이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RREF를 구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저렇게 이제 초안만 준 거예요. 그리고 역행렬을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구한다.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 주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유리수를 QQ로 정의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유리수를 정의해 주고 여기서 뭐 이렇게 숫자를 바꿔 주면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요 언더라인 필드를 정해 주지 않으면 자연수상에서만 하라 그러면 답을 아마 여기서 자연수상에서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역행렬을 여기서는 구해주는데 이제 때때로는 원하지 않는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본 행렬 오늘 배웠죠. 자, 기본 행렬이 이렇게 엘리멘터리에서 E1, E2, E3에 대해서 기본 행렬을 이제 만드는 법을 설명했고요. 이거는 두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행렬. 이건 세 번째 로우를 -3배를 하는 그런 행렬. 이거는 첫 번째 로우에 그러니까 그 저기 네 번째 로우에 7배를 해서 첫 번째 로우에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렬. 그래서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행렬들을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런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다 A에 곱하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쭉 가우스 곱법을 해서 이게 아이덴티티로 바뀌어지면 그러면 바로 이게 B 행렬이 돼서 A의 인버스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A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프로덕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우스 곱법만 잘해도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들만 잘 모아놔도 그것들의 곱이 바로 역행렬을 준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설명하듯이 이 행렬 A가 주어지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N by 2N 매트릭스의 RREF를 구해보면 이게 아이덴티티면 이게 인버스다. 그래서 A 인버스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면 바로 뭐 유일해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연립방정식 해가 이렇게 유일하게 바로 구해지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솔브라이트가 어떤 답을 주나. 그 역행렬이 여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솔브라이트는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 대각선 행렬, 스칼라 행렬 뭐 등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행렬과 단위 행렬, 영행렬을 이제 생성하는 코드들이죠. 이렇게 대각선 행렬 또 그러고 단위 행렬 그 다음에 제로 행렬 이렇게 생성한 거였죠. 여기 2x2가 아니라 뭐 5x5 제로 행렬을 만들자 그러면 5x5 제로 행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 행렬 학습했고 대칭 행렬이 왜 중요한지 학습했습니다. 이게 이제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 행렬의 대각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상삼각 행렬 하삼각 행렬 그리고 대칭 행렬의 반대칭 행렬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둘 다 하나는 대칭 행렬 하나는 반대칭 행렬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한 얘기들인데 디터미넌트 얘기는 아직은 안 배웠죠. 근데 이제 가역행렬의 이제 성질들에 대해서 가역행렬의 성질들 요 행렬 랜덤하게 만들었을 때 A, B를 곱했을 때 A, B의 디터미넌트하고 A 디터미넌트 곱하기 B 디터미넌트가 같으냐 그러면 예스입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진 행렬이 인버터블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false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좀 더 13x13 행렬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큰 행렬. 그러면 이렇게 true,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가? 그러면 true다. 그렇죠? 그 행렬식의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큰 값이 되죠. 그러면 A가 인버터블이냐? yes다. 그러면 A의 인버스하고 A의 인버스의 값하고 디터미넌트하고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yes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죠. 이거 어쨌든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컬 어드젠트 매트릭스들은 에듀게이트 매트릭스라고 수반 행렬은 이제 디터미넌트를 앞으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역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고 이어서 베이시스 차원 우리가 그 빅픽처에서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 1차 독립, 1차 종속, 1차 결합 뭐 등등 이런 내용들 투스텝, 서브스페이스, 판정법 그리고 동차일립방승식의 해공간을 구하는 과정도 설명해 드립니다. 이 동차일립방승식의 해공간을 구하는 것은 아까 미리 설명했듯이 이 right kernel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AX equal 0의 해공간의 기저를 구해서 요 벡터들의 스팬을 우리가 그 동차일립방정식의 해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저와 차원, 랭크 널리티 정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차시 그 역행렬과 특수행렬 그리고 LU분해까지 하고 이어서 2차시에서 이제 기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